아줌마! 아줌마! 아가씨!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지? 아, 지는 장사해 놓고 바득 들어갈 테니까네. 들어가서 입을 푹 쓰고 주무시서. 감기에는 땀 쫙 빼는 게 최고라 아닙니까? 감기에 걸리셨으면 세길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지. 이놈의 앞에 내 정신 나갔어. 아유, 오늘 감기 걸리셨다고요? 아유, 따뜻하게 주무세요. 조심히 가세요. 예, 네, 가세요. 아유, 좋다. 에이. 이 아저씨, 아니, 이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했지? 네, 우리 할머니가 감기에 걸렸다고. 그래, 자, 수고했다. 고맙습니다. 아휴, 우리 언니 약 잘 드시네. 아, 어렸을 때 엄니가 약 먹이려고 하면 막 도망다니고 속기나 싸겠는데. 생각나세요? 네, 이제 누우세요. 아유, 언니 아프면 아프다고 전화를 하시지, 세길이 엄마한테. 또 가? 아니요, 저 주무세요. 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옆에서 지키고 있을게요. 야, 언니, 여기 방바닥은 따뜻한데 우풍이 세네. 코가 시려요. 그래도 내는 여가 좋다. 아, 좋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추운데. 내가 널 여기서 낳았다, 아이가. 세길이도 여기서 봤고, 영자도 만났고, 누가 아버지도 여기서 보냈다, 아이가. 아휴, 어머니도. 아휴, 우리 어머니 기억력이 이렇게 좋으신데, 누가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없다고 그래. 자,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들
갔다 왔어. 아이고 고생했어. 아유. 왜? 아빠는? 아빠? 엄마 지금 네 아빠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어, 엄마가 저기 호빵 짜놨거든? 그거 먹고 이따가 학원 가야지. 엄마. 네? 네, 미술학원 안 다니면 안 되나? 왜? 학원 다 갔다 오면 깜깜해서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여기엔 놀 아들도 없다. 전에 집에는 친구도 많고 학원도 안 가서 좋았는데. 세길아, 전에는 엄마가 학원 보낼 돈이 없어서 학원 안 간 거고, 어, 많이 배워두면은 나중에 세길이 장래 다 좋은 거야. 그래야지 아빠처럼 힘들게 안 살지. 아빠 욕하지 마라. 나는 그래도 우리 아빠가 제일 멋지다. 나랑 엄마 위해서 아빠는 밖에도 맘대로 못 나간다. 어, 어, 알어. 엄마도. 아, 그냥. 세길아, 이거 좀. 이거 호빵 먹고 있어? 여보세요? 난 또 누구라고? 내가 뭐 바쁘기는. 나야 뭐. 오늘 저녁에? 아, 근데 왜? 이따 운동할 때 만나면서 얘기하면 안 돼? 그래, 알았어. 이따 봐, 동생. 내가 그러잖아. 왜 이러지? 남편이 눈을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니지. 내가 무슨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만나자는 건데 그게 뭐. 아니 그나저나 뭐 입고 가지? 피부는 왜 이렇게 귤 껍데기가 들어. 영순아. 언니. 일찍 왔어? 근데 웬일이야? 언니가 피부에 신경을 다 쓰고? 아니 그냥 좀 이렇게 좀 까칠하고 좀 이렇게 건조한 것 같아서. 그래, 상담 받으러 가자. 응. 일로 와. 언니. 근데 언니 좀 수상하다. 뭐가? 생전 안 하던 피부 걱정을 다 하고. 혹시? 아이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어머? 진짠가 보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 언니예요. 아, 안녕하세요. 아, 얼굴은 고우신데. 조금만 하면은 미스 못지 않겠어요. 오늘 잘 해봅시다. 네. 네.
도대체 어딜 간 거지 이 시간에? 이 집 분위기 괜찮죠? 야경도 좋아요, 누님. 와, 오늘 누님 정말 아름다우시다. 아, 내가 뭐. 아이,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아이, 뭐, 그래봤자 아줌마인데. 에이, 무슨 소리 하세요. 오늘부터는 제가 누님이라고 부르면 결례가 될 것 같은데요? 저보다 어려 보이시고. 그렇다고 막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아,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기분 좋네. 아, 근데 오늘 나한테 한다는 말이 뭔데? 아이, 참, 누님도. 일단 식사부터 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캐나다에서 바로 공수한 랍스터를 주문해놨거든요. 랍스터? 주세요. 아이, 그나마 그 오대박 씨 가족이 막 10억을 다 마십니까? 아유, 마누라만 신났지 뭐. 응. 잠깐 말 좀 조심하이소. 아이, 그래도 그 막 우리 동네에서 막 제대로 전문나 이거 무락하는데. 아이, 그만하면 막 복을 받을 때 됐다 아닙니까? 하긴 뭐 요즘 여자들이 시부모를 그것도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나? 갖다 버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게 다 남편이 눈 뜨고 살아있으니까. 에헤이, 이 양반 거 또 시작됐다 또. 뭐 삼총사에 모여 한다가 또 그 소리 참말라고. 에이 참, 제가요 오늘도 봤거든요. 에? 뭐? 오늘도 잘 먹긴 했는데 매번 미안해서. 아유,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고맙죠. 제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다 보니 사람들 시기도 많고 남들은 돈 많으니 뭐가 부럽냐지만 절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너무 절실해서요. 누님 처음 봤을 때 어머님 생각도 나고 또 이런 분이라면 제 100억대 재산도 잘 지켜줄 텐데. 100억? 요즘 여자들 정말 이선덩어리예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하는 여자들 정말 무서워요. 근데 누님은 다르세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순수하고 좋은 분이에요. 아이, 뭘 그렇게까지. 혹시라도 누님이 오해하실까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 의도가 순수하게 안 받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보석이 아니고 제 심장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 심장을 드리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대신 이걸 드리는 거예요. 동생! 이 순간 누님이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해도 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사실 아무리 빛나는 다이아몬드라도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다이아몬드?
와, 정말 잘 어울리네요. 바로 이 목걸이 주인이네요.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잘한다. 지금 몇 시야? 세균이 자? 아이, 지금 이 시간까지 누구랑 돌아다니셨나? 어? 당신 지금 정신 있어 없어? 아, 이리 와. 당신 지금 어? 도대체 정신 있긴 있는 거야? 아, 뭐가? 아까 그 꼴을 해가지고서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어? 내가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우리 언니 보고 싶어서 나갔다 왔다. 왜? 왜? 이봐요, 오대박 씨. 지금 언니가 젖 먹는 애입니까? 그리고 아까 나 그 조사원 보고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구만. 어, 나영자 그 재치는 있대. 어? 그 어려운 순간에. 사람 매서 이렇게 장난이라니까 그냥. 당신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기나 해? 뭐 그 와중에 뭐 언니 보고 싶어서 나갔다고? 그래, 그래서 어? 모자 상봉하고 울고불고 했냐? 당신 우리 어머니 어떻게 지내시는지 전화나 하기나 해? 아, 그야 뭐 동생 있으니까. 어머니 감기로 편찮으셔서 알아누우셨어. 그래? 당신 혹시 딴 사람한테 들킨 거 아니야? 이 여자가 정말... 아니야. 혹시 노태만이가? 아니, 어머니가 알아누우셨다는데 고작 묻는다는 게 그거야? 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셔서 그랬나? 아, 그러게. 내가 국밥집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고집을 피우시더니. 아이고, 하여튼 당신이나 어머니나. 나 형자. 당신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응? 나 하나로 부족해서 당신한테 걸리적거린 사람은 다 감옥처럼 집에서 갇혀 지내야 하는 거야? 아, 누가 그렇대? 어머니 감기 드셨다니까 속상해서 그렇지. 속상한 여자가, 응? 어머니는 어떠시냐? 약은 드셨느냐? 응? 병원에 가셨느냐? 이런 걸 무리하지 뭐? 다짜고짜 나가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는데. 내가 정말 죽었으면 나영자, 어? 우리 엄니한테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화나다 화내. 뭐?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어? 겨우 말 한마디로 어? 시어머니 내치를 죽일년으로 만드냐? 내가 그렇지 않아도 어? 내일 어머니 모시고 소풍 가려고 아침에 동생한테 전화했었는데, 아, 그때까지만 해도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소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어머니가 어떠신데 소풍이야. 뭐 이것도 뭐 저, 어? 완전 생색내기 행사하냐, 어? 당신 혼자 옷 사고, 어? 뭐야, 피부관리 받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동전이나 띡 던져주는 거 그거 아니야? 당신 정말 말 그렇게밖에 못하겠어? 어?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제 겨우 살만하니까, 아, 그게 그렇게 아깝냐? 솔직히 말해보시지, 나영자 씨. 어? 이제 돈도 생기고, 어? 집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 살아있는 것도 목에 가시고, 어? 우리 어머니도 실수할까봐 걸리적거리고. 아니, 어, 그러다가 새기지도 귀찮아지면 어떡하시나, 어? 당신, 어, 당신 정말! 왜? 뭐가 찔리냐? 아, 내가 뭐 찔려? 그래, 좋아. 당신 말 한번 잘했다, 어? 나 돈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돈 있고 보니까, 나 주위 환경 싹 다 바꾸고 싶더라. 나도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래서, 당신이 들키면 어쩌나, 어? 그러면 이거 다 날라가는데, 나 그 생각만 하면 있지? 자다가도 그냥, 어, 식은땀이 난다고. 당신이 조심하지 않고, 어, 그리고 나갈 때마다 내가 간이 얼마나 초조할 줄 알아? 그러게.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그래야 우리 나영자 마음껏 누리고 사는데, 응? 이렇게 여러 사람 걸리적거려서 어떠냐? 다시 죽어줄 수도 없고. 당신 정말 그렇게 깐죽깐죽 거릴래? 아, 내가 그렇게 걱정되면은 지금이라도 눈앞에 살아있든지.
그러니까 동생 말은 대박이가 분명히 살아있다. 그것도 여장을 하고 돌아다닌다. 뭐 그런 말이지. 아, 예, 그렇다니까요. 아, 왜 그렇게 제 말을 못 믿으세요, 정말. 에이, 그, 너무 집착을 해가. 속옷이 보이는겨. 아, 참 답답하시네. 이보세요, 김영산이. 제가요, 아직도 장가도 안 간 펄펄한 놈이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제가 왜 생사람을 잡아가면서 이러겠어요. 저도 안 봤으면 그냥 깨끗하게 올라갔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장을 하고 다닌다고? 말이 여장이지. 딱 보면 남자인 줄 알아요. 뭐 그리 그 곱상한 얼굴도 아니고 긴 가발에 선글라스를 썼다고. 긴 가발에 쓴 걸 나 아까 낮에 그 여자 본 것 같은데? 아, 너 형까지 그럽니까? 아유,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도 이상해갖고. 그러니까 한겨울에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게 너무 신기해갖고 내가 이렇게 쳐다봤거든. 진짜요?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대박이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저를 만나고 아마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대충 저녁 되기 전이니까 5시쯤? 형사 왔네, 형사. 그 맞아요. 드디어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 기쁩니까? 아이, 그럼요. 기쁘죠. 제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아유, 뭐, 이 죄를 졌으면 당연히 받아야지. 그래도, 뭐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요? 형사님한테는 특징감인데? 왜요? 난 참말로, 막 그런 영웅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가. 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막 그냥 한번 영웅이 아니고 막 사기꾼이라고 해보소. 온 나라 아주 시기시기하기야. 응? 아이, 김영사님 참 생각보다 마음이 약하시네요. 왜요? 막 여장을 하고 다니면 행복하겠습니까? 왜요, 너요? 막 너형은 죽은 사람 맹키로 어디도 다니지도 못하고 막 놈들 눈이 무서워가 막 벌벌벌벌벌 떨고 살아도 막 돈만 많으면 좋겠습니까? 이 돈은 당당하게, 응? 자유롭게 있을 때가 막 지그시 하는 기라. 막 오대박 씨는 지금 힘이 자기가 스스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김영사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막 알고도 모르는 척을 했다면 뭐 범인 은닉죄로 막 벌써 막 감옥에 갔을 게지. 내서만 아마 무시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도 만약에 죽어가 막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서 막 억장이 무너질 것이고 막 살아있다면 지금 그만 막 죽고 싶은 심정이라요. 응?